전화 한번 해봐요.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가 불신을 받고 또 정당 정치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국민들께 수많은 약속을 드리고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거만 끝나면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입장이 바뀌는 이런 불신의 정치, 이제는 끝내야만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한 번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길에 모든 정당들이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디도스 공격이라는 엄청난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올해에는 해외 동포 선거도 있습니다. 중앙선거위에서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당들도
거센 변화의 열망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생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에 맞을 수 있도록 정책 선거로 정정당당하게 대결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국민에게 책임지고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책 선거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유선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성심을 다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힘을 다하여 이 정책을 현실로 보여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정책선거에 임하는 통합진보당의 결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사랑과 인애, 자비의 정신으로 사람 하나하나를 모두 소중하게 여기는 정책을 진실되게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식 수준 이런 것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믿고 그것이 곧 말뿐인 정책 선거를 극복하는 데 그 관건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길에 우리 진보신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